어떻게 보면 올해는 너네가 이동이 들어온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집을 이동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아니면 직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수가 들어와서 내가 이동을 해야 되는 형국이 들어온다. 근데 올해 내가 이동할 거 뭐 없으세요? 집을 지금 이사를 할까 하고 있어가지고. 집을 이사하려고? 네. 올해는 이동수가 들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될 거야. 내가 사실은 올해는 이동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자꾸 들썩들썩 거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내가 이동을 안 하면 괜시 뭔가 답답증을 느끼고, 내가 이동을 할까 말까 고민이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편안하지 않는 형국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동수로 들어와서 내가 이동을 할까 말까 고민이 무척이도 많은 수야.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됐든 뭐로 됐든 이동을 해야 되는 형국이 분명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A씨에도 내 기주가 어떻게 보면 삼신이 들어섰어. 그래서 내가 애를 낳을까 말까 고민이 무척이도 많고, 근데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때가 아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간에 고민이 많다는 거야. 이때 아기를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얘기는 해봤어? 네, 얘기는 해봤는데 원래는 올해 이제 가질까 했는데 계속 뭔가 올해 가질까 내년에 가질까 이사를 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 집에 살면서 낳고 조금 더 있다 가야 되나 계속 고민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고 나서 아기를 가질까 아니면은 내가 갖고 나서 이사를 할까 이런 네, 고민이라는 그렇죠.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어머니 올해는 내가 삼신이 들어서는 형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밀어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삼신이 들어올 기운 때 삼신의 아기를 점재해 줄 때 받아야지. 이게 또 집을 이동해야 돼 나중에 받아야 된다 그럼 그때는 또 그 무슨 일이 생기고 계속 밀어줘.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삼신 기운이 없어지면은 내가 갖고 싶어도 안 생긴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미룰 필요는 없다 그래. 그럼 오래 갖는 게 낫다는 거지.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올해를 갖는다고 해도 내년 수에는 내 후년 수에 삼신이 세게 들어치기 때문에 그때 뱃속에 점지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네. 알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실도 내 기주가 너무 고지식해. 콩 심은 데 콩이 나야 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되고 유두리가 너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씨에도 대주 남편은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야. 사주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우랑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살아. 애교도 많고 되게 뭐랄까 표현력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고. 안 그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기주가 조금 표현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거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겨. 맞아요. 올해 많이 다퉜죠. 근데 다른 거 아니야. 괜히 서운한 거. 괜히 표현으로 내 마음은 아니고 그냥 말을 안 해도 본인은 말은 안 해도 그냥 내 마음은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는 거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의 대주 남편은 그게 되게 무관심 같고 이 여자가 나랑 나를 좋아하나?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생겨서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는 형국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표현 좀 자주 해라. 문제야 문제. 그것도 문제야. 왜? 그걸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별수, 이혼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근데 우리 어머는 그걸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도리가 너무 없어. 그리고 옳은 말은 너무 많이 해. 왜 웃어? 맞아요. 맞는 말만 꼭꼭 찔러? 네, 올해 그거 때문에 좀 시댁하고도 같이 좀 많이 다퉜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어머니가 아범이 동갑이어서 삼재가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항상 말 조심해라 너네 부부 간에도. 그걸로 인해서 시끄러워질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느니 마느니 소리까지 나올 수가 있어. 올 초에 그렇게 넘어갔어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부 싸움인데 거기에 시어머니 저거 시어머니랑 위아래층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도 가려던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친남하고 저하고 싸우는데 어머니 사이에 끼셔서 자꾸 왜 자꾸 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제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다 대고 저도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싫은 말도 해야 돼. 저는 그런 성격이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분란이 생기고 지금은 저 어쨌든 순남하고 정리를 좀 잘 해가지고 부부 상담도 받고 해서 지금 많이 나아졌죠. 근데 이제 좀 그때 막 이혼하는 만에 막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올해 수제는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간의 다투,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사느니 마느니 소리가 나와야 되는 형국이 분명해.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서로 간에 말을 조심해야 되고,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배려심이 많아야 되는 형국이야. 올해 신축년에 해운년이 그렇다, 너네는 부부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데 우리 어멈들 잘못한 게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너무 옳은 소리, 애교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어머니 조금 잘 해야, 헤쳐나가야 되는 숙제다. 그러면은 너네 집안에 시끄러운 소리가 없고, 그리고 조금 애기가, 왜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마음이 편해야지만 애기도 점지 되는 거야, 편안하게. 내 어머니 내가 이렇게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은 아이가 쉽게 들어서겠니? 그 생각에 아이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 아이는 편안하겠니?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또 큰 숙제인 거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멈도 조금 너무 고지식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거를 조금 내가 좀 표현도 자주 하고 하루에 사랑한다는 말을 아예 안 해, 너네는. 그러니 안 그러니? 이 결혼에 한 지 얼마나 됐어? 2년 좀 넘었어요. 2년밖에 안 했는데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무슨 10년, 20년 된 부부 같다. 아주. 어? 애노인네가 따로 없어, 우리 어머니. 어? 생각이 깊어서 그래. 근데 생각이 많으면은 무조건 탈이 난다. 표현할 땐 표현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다 보면은 집안이 그래도 편안해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이동은 집을 이동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올해 수전에 지나가고 이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따뜻한 날 봄에쯤 이사를 해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야지 그렇게 가야지 조금 집안이 안정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셔요?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여기는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애기를 언제 가져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이동을 해야 되나, 집이 이동이 들어와서 이동해야 되나 말하는 고민, 그리고 남편 간의 사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유도리 있게 본인이 너무 고지식하니까 그런 거를 조금 변화를 시켜주면 집안이 편하고 가정이 편안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사를 가는 게 좋겠죠? 이사는 가야 돼, 이 동수가 들어와서. 근데 이사를 할 때 조금 따뜻한 날, 내년에 봄에 이렇게 해서 이사를 계획을 짜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는 게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사도 우리 남편이 가고 싶어 해? 남편은 가기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이사가 이동을 하고 싶은 건 우리 어머니야. 왜? 자꾸 싸움 날까 봐. 근데 이동을 해야지 편하기는 하겠다. 그렇죠. 왜? 어쨌든 간에 이동을 안 하면은 서로 간에 더 큰 소리가 나. 불화가 나고. 근데 그것도 잘 상의해가지고, 너무, 그래서 올해는 너무 급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지? 네. 애기 빨리 가죠. 그래야지 너가 움직일 수 있는 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해서 가면 괜찮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만 조절하면 여기는 별탈 없어. 그게 애기 그 뭐라고 해야 돼? 해라고 해야 되나? 그 언제 낳아서 내년이 무슨 띠죠? 내년이
띠였나? 쥐. 아, 쥐였나? 아, 펑, 펑, 펑. 아, 그래서 제가 내년에 낳고 싶어 했었는데. 근데 또 닭띠랑 범띠랑 잘 안 맞다고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근데 애기를 정제하는 데 있어서 네. 내가 나랑 안 맞아서 그렇게 그거를 밀어둘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 그건 맞죠. 그치? 그래도 30년이 들어왔을 때 아이를 가져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 애기가 나랑 띠로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무슨 해 몇 월 며칠 다 일주년에 일주가 있어요. 그거랑 나랑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아기를 이제 30년 가질 때 그거를 다 날짜를 생기부터 다 가려서 나는 부부가 있어. 그때는 이제 이렇게 가려서 놔주는데 이거는 이제 아기를 가졌을 때 언제 낳아야 되는지 이럴 때는 해주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급한 게 아니야. 그런 거를 다.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은 내 자신이 더 힘드는 법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리고 조금 융통성 있게 본인이 조금 표현을 많이 하세요. 답답해 너무. 네. 알았지? 네. 사람은 표현을 해야지만 알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가면은 집안도 편안해지고 별 탈 없을 거예요. 네. 이 시에 내 기준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